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중국 이야기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를 참 잘 나갈 때 보면은 이제 우리는 특별하니까 아주 오랫동안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또 빚을 많이 지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겪었던 그런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그 우리는 다르다 혹은 이제는 다르다 뭐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를 늘리는데도 뭐 늘려야 되는 그런 이유를 사람들이 잘 찾아내가지고 특히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국가 채무를 급속하게 이렇게 증가시키죠. 문재인 정권 때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0%가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가 그 선을 넘어서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통용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빚이 현저하게 낮으니까 40% 정도 그냥 뭉개도 된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밀어붙여가지고 40%를 돌파하고 아마 지금은 40, 한 7, 8% 아마 육박할 겁니다. 이 중국이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을 보니까 한 서방 중국 경제 전문가가 중국 경제가 뿌리부터 썩어간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하고 또 위안화의 가치가 1대 7 정도로 그렇게 내려앉는 그런 기사를 중국 통인 한 전문 기자가 상당히 상시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과 우리가 교역이 상당히 많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과거처럼 그렇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도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보니까 중국의 월별 수출입 증가율이 2023년 4월 기준으로 수입이 -7.9%, 4월 중국의 수입이 -7.9%를 기록했다. 예, 소비가 잘 되고 공장이 잘 돌아간다면 당연히 수입이 늘어야 될 텐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위안화 환율이 그동안의 심리적 방어선인 1달러 7위안을 넘어선 데는 이런 중국 경제 실상에 대한 투자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란 것은 그 나라의 실력, 펀더멘탈을 상당히 잘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죠. 중국이 참 잘 나갈 거다. 1980년대에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는 하버드 대학의 당시에 에즈라 보겔 교수 겁니다. 저펜 넘버원 이런 책이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을 정도로 역사상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믿었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네 마리 용들이 참 잘 나갈 때는 아시아 국가들의 고도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1997년도에 동아시아 위기가 닥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이거 없죠. 예, 이거 보시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중국 통이네요. 이 중국 경제 전문가로 독일 화학 기업 웨르겐 부트게인 중국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장이 한 이야기는 한번 우리도 깊이 새겨볼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는 연간 4에서 5% 성장하는 시절과 작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 2에서 3% 성장이 고착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이름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에서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1990년대부터 중국의 자리를 잡고 살면서 서방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자문하는 역할을 해온 웨르크 부트게인 회장 이야기입니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제 이런 짧은 인터뷰지만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가 소개된 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한참 어떤 국가가 그냥 고성장을 하면서 영원히 고성장을 할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그 문제의 본질,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문제를 간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일본이 앞으로 꼬꾸라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짜 전문가들은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보지 않습니까? 중국이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갈 것이다.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한국인들이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일본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것이죠. 여러분 그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양적 투입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여러분들 추진하게 되면은 반드시 한계에 여러분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적 성장에서 그 다음에 질적 성장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질적 성장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양적 성장을 주도했던 국가들은 반드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일본이 버블 붕괴와 함께 30년의 저성장을 경험한 것이나 1960년대 이후로 한국을 비롯한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도성장을 했지만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주저앉은 것이나 중국이 여러분들 덩샤오핑의 여러분들 개방정책으로 뭐 성성장구했지만 결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적 성장, 돈을 풀어가지고 자본 유입을 통해가 성장하게 되면은 반드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드러내는 거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방위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중국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아마 당 지배 체제가 굉장히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뭐 누수되는 자본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냥 국가 예산에다 빨대를 꼽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당 뭐 간부들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중국 EU 상공에 있어 웨르크 부트게인 회장은 중국 성장이 정점에 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고통스러운 개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성장률을 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본질을 이야기한 거죠. 거기에다가 중국도 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덮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적 성장의 한계입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가지고 돈 풀어서 못 살린다는 겁니다. 어제 내보낸 방송 이창용 한국은행 이런 총재가 신랄하게 지적한 것처럼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통해 가지고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해 가지고 경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일본이 걸었던 길,
한국이 지금 걷고 있는 길, 앞으로 중국이 걷게 될 길은 상당히 유사하는 겁니다. 루치르 샤르마 회장의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은 그보다 더 신랄합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중국 경제가 올해 5%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장밋빛 위장을 하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나쁩니다. 이를테면 5% 성장을 하려면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8%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분기 중국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중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의 30%를 집값 대출에 쓰고 4월 수입 증가율이 -7.9%를 기록했는데 소비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아마도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 명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뭐 충분하게 그렇게 경제 성장률 통계 같은 걸 조작을 하겠죠. 중국 경제가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재정을 동원한 부동산 부양과 빚의 기대 성장해왔는데 그 모델이 이제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돈을 더 이상 쏟아부을 수 없는 형편이 됐고 이런 자금 부족이 소비와 산업생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와 생산성 향상 속도를 감안하게 되면 5% 경제성장은커녕 그 절반 정도가 적정한 잠재 성장률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분이 자산규모 100억 달러가 넘는 록펠러 자산운용의 국제투자를 책임지는 분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중국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입니다. 한국 이야기입니다. 양적 성장,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는 놀고 먹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되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기업개혁, 공무원개혁, 선관위개혁 이런 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1년을 되돌아보면 뭐 아무 일도 마무리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적 성장으로부터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중국의 정통한 그런 경제 경영 전문가들이 지적한 중국의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다. 뭐 그러면 이제 그게 곧바로 한국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물동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네. 그 점을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생산활동, 소비활동, 투자활동에 여러분들 이렇게 반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철저히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난 1월부터 5월 30일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까지 5권이 이렇게 출간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바로 세우는데 여러분께서 책도 구매해 주시고 이 책들이 많이 확산돼서 나라가 정상국가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